아, 오랜만에 평일날 쉬는 날이네. 이거 무슨 개밥신 내가 나! 어우! 이게 뭔 냄새야, 이게! 어우! 뭐야, 환기 좀 시켜, 어우! 얘한테 나는 거였네! 어떻게 이런 냄새가 나! 아, 이게 뭔 냄새야? 진짜 내가 진작 좀 씻으라니까! 말을 안 듣고 이게 뭔 냄새! 집 벽지고 바닥에 있고 다 냄새가 피었어! 리아야, 너 언제 신었어? 마지막에 언제 신었어? 나 하고 가야 되는데. 아니, 언제 신었냐고! 아우, 진짜. 하고 가야 돼. 여보, 쟤안 씻은 지 언제 얼마나 됐어? 아유, 나도 몰라요. 맨날 씻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꼬라지가 아니네. 아유, 벽하고 바닥하고 냄새 다 뱅거봐. 이 정도 냄새면 1년은 안 씻었겠는데? 나나나나나. 이게 뭔 냄새야? 냄새 씹어지네. 아우. 야야, 너한테 냄새 엄청 난다. 아우. 그래. 냄새. 좀 씻고 다녀라. 그건 귀찮은데. 에휴. 그나저나, 니 냄새가 좀 정수리 냄새가 좀 중독성이 있네. 근데 토가 나오네. 아우. 향기롭네, 오늘따라 더. 할머니도 맡아보실래요? 얘야. 예? 이 약을 먹고 다음 날이면 그 냄새 나는 네 냄새가 향기로 바뀔 거야. 아니, 그래요? 공짜예요? 아니. 그냥 주세요. 씻기 귀찮아서 얻는다. 이약 먹으면 안 씻어도 냄새가 향긋해지겠죠? 영달 씨, 그래, TV는 드라마, 주말 드라마가 짱이지. 이게 무슨 냄새야? 우리 집에서 이상한 연기가. 이게 무슨 냄새야? 여보! 냄새가 왜 이래? 여보! 일어나봐! 냄새! 우리 집에 무슨 냄새야, 이게? 요리야! 아이, 잘 잤다. 에이. 야. 엄마. 왜? 아빠! 요루! 어? 뭐야? 이게 무슨 일이지? 이건 밀실선의 사건이야! 엄마, 아빠, 요리야, 어? 냄새가 나. 미아야, 가까이 오지 마! 냄새! 숨을 붙었구만. 119에 전화해야겠어. 네! 여기로 와주세요. 저희 부모님이랑 다 쓰러졌다고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소방차 아저씨들, 위험해요. 저희 집이. 빨리 엄마 아빠를 살려주세요. 냄새. 아저씨, 아저씨.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가족하고 소방관 아저씨도 사라지다니. 동네 사람들 저 좀 살려주세요. 저희 집 가족하고 소방관 아저씨가 쓰러졌어요. 저 좀 구해달라고요. 하! 너무 무서워! 그래, 이 현상에 대해서 빨리 이야기해보게나. 네,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죠. 이녀마을 한가운데 똥냄새가 나는 방귀 소용돌이가 갑자기 생겨 이녀마을을 뒤덮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그래프도 한번 보시죠. 똥방귀 소용돌이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자연적으로 생긴 현상인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구에 이런 현상은 처음 보는 현상입니다. 그럼 누군가가 일부러 만드는 냄새라는 건가요? 더 자세히 조사해보면 알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누군가가 냄새 테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방독면을 쓴 군인들을 투입시켜서 이 냄새를 만드는 테러범들이 있는지 조사시켜보자고. 네, 알겠습니다. 앞에 방귀처럼 보이는 연기가 나타났다. 모두들 방독면 꼭 쓰도록. 대장님, 저기 앞에 생존자로 보이는 꼬마 녀석을 발견했습니다. 어디? 살려주세요. 저희 마을의 사람들이 다 사라졌다고요. 꼬마야, 괜찮니? 그 연기도 위험하니 우리 쪽으로 빨리 오렴. 그래, 꼬마야, 이제 안심하렴. 이게 무슨 냄새야? 대장님. 아마도 이 냄새의 주요 원인자는 이름 김니아, 나이 9살, 이녀 초등학생이 다니고 있는 평범한 초등학생이지만 조사한 결과 한 달 동안 씻지 않아 평소에 냄새가 굉장히 지독했다고 합니다. 그럼 저 꼬마를 생포해서 씻기도록 해. 하지만 방독면을 써도 냄새로 방독면을 녹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구만. 저 꼬마를 그냥 사살해. 니아라는 꼬마가 움직이면 냄새 때문에 모두가 죽을 테니 말이야. 어쩔 수 없구만. 그럼 미사일을 쏴서 처리하도록 하죠. 네,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블랙, 여기는 블랙. 응답하라, 응답하라. 여기는 코드네임 블랙. 냄새의 원인, 꼬마 녀석이 다가오고 있다. 바로 사살하겠다. 같이 사살하라. 젠장. 냄새 때문에 총알이 녹고 있다. 그럼 로켓런처를 발사해라. 꼬마 녀석을 사살한 것 같다. 즉시 철수한. 이럴 수가! 냄새 때문에 미사일이 녹아버린 것 같다. 뭐라고? 왜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 거야? 전부 다 내 앞에서 쓰러지기만 하고 날 도와주지 않는다고. 갑자기 배가 아프네. 똥을 싸야 되는데 어디 쓸 데가 없네. 안 되겠다. 그냥 바지에 싸야겠다. 이걸 어떡하지? 바지에 싸버렸는데. 샤워해야겠지. 오랜만에 샤워하네. 이차.
아유 시원하다. 아유 얼마만에 샤워하는 거야. 이제 집에 가야겠다. 유호. 어우 여보 아직도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집에서. 냄새. 엄마 아빠 유 정신 차렸구나 둘 다.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리아야. 가까이 오지 마. 네 냄새 맡으면 더 기절할 것 같아. 네 냄새야 네 냄새. 오지 말라니까. 에이 다들 꼼짝 마. 여기 있다 냄새 테러범 녀석. 네? 네? 뭐 아까 바지 똥 싸서 강물에서 씻고 와서 냄새 안 나지롱. 냄새 안 나는데 여보? 응? 너 씻고 왔구나. 냄새 안 나지롱. 그러네.